자, 이번에는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네. 최근에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최근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다녀온 게 IVS? 네네. 네,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일본 최대 크립토 행사인데, 어떤 행사였고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네. 상당히 특파원처럼 좀 얘기를 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작년 12월부터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 달에 런던에, 영국 런던에 굉장히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방문을 했는데, 동양인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되게 행사에 많이 오거든요. 행사 근데 좋아하니까. 행사가 또 한국인은 없고 일본인만 있는 거예요. 오, 그 너무 특이하잖아요. 제가 특이하네요. 수많은 행사를 다녀봤어도 분명히 저 행사에는 한국인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정상인 건데, 중화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중국인들이 많은 것도 예.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일본 애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일단 첫 번째로 신기했고, 그래서 신기하다 보니까 물어봐야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뭔가 자기네들은 대기업에서 왔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뭐좀 공부하러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글 썼던 것도, 일본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시장을 공부하러 런던까지 왔다.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하다. 블록체인에 이런 어떤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교토에서 열린 IBS 뭐 크립토 2023 뭐 이런 어떤 행사에서 굉장히, 그 주제가 발표됐죠. 일본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세제, 어떤 세금 관련된 어떤 규제를 개정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본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이제 큰 모멘텀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거였냐면 예전까지는 일본 회사들이 토큰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토큰은 발행하고 연말이 돼요. 그럼 연말 평가한 다음에 그 토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어요. 팔지도 않고 수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모를 때 그쵸.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때렸다고요? 그쵸. 오, 엄청난데? 그쵸. 제가 심한데요, 제 이거는? A 회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A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A 코인을 누가 사갖고 가치가 뭐 의미 없는 가치가 100억이 됐어요. 예, 안 팔았는데 네, 그러면 12월 돼서 100억에 대한 과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 프로나 들어간다? 그때 당시 20%인가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25%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미실현 손익인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 과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누가 토큰을 발행하고 코인을 발행하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지는군요. 그쵸.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IT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 이제 스타트업들이 엑시트를 하고 블록체인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규제 자체가 못 받쳐주니까 그 어떤 스마트한 인력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로 다 나갔던 거죠. 우호적인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유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고, 또두 번째로 이 블록체인 시장이 좀 베팅할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이거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제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말도 안 되는 것부터 고치자라고 해서 이제 세제 자기들이 만들어 혜택보다는 놓고 그쵸 세금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이 됐든 언젠가 똑같은 자민당 정권이지만 어떤 총리 때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법인세 제도 때문에 그쵸. 인력이 전부 해외로 가버리니까 그쵸. 블록체인이 괜찮은데 다 나가네? 맞아요. 그래갖고 고쳐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재임하면서 네. 이제 뭔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결국 우호적으로 바뀐 게, 너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해준 거죠. 그것만 해줘도 엄청난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일본은 IP 대국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 시장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이자와 유석구라고 그 일본의 어떤 이커머스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무신사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무신사, 뭐 네. 라쿠텐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무신사 정도에 되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큰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무신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를 이제 야후 재팬에 매각하고 나온 그 마에자 유사쿠라는 사람이 네. 굉장히 3천억 정도 되는 블록체인 펀드를 만들었어요. 2022년도 말에. 그래서 그거로 이제 자국
어떤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 돈으로. 그 빵빵한 회사를 엑시트하고 나온 자본가가 이제 블록체인이 법이 바뀌면서 스타트업들을 키울 수 있게 되니까 뭐 무슨 목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투자를 하면서 풀뿌리 블록체인 업체들을 일본에서 키우고 있다. 그렇죠. 세정 그래서 이제 세금도 개정되고 시장 내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어요. M 그 조조타운 엑시트한 그 마이자 유사코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다 이게 투자 하나의 어떤 그 부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국에서 뭔가 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투자를 막 해주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기업들은 정말 돈이 많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사이즈가 크고 우리의 삼성, LG 정도 레벨의 뭐 근접하거나 비슷한 레벨의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규제 세금 때문에 엑시트했던 인력 중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대기업으로 가서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대기업 소속이 되다 보니까 세금도 싸졌겠다. 그렇죠. 그 대기업이 그 인력 가지고 이제 나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블록체인에 환호했던 그 시기 2021년도 그다음 2022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던 일본이 지금은 승자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먼저 했던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잃었잖아요. 네. 손실도 많이 봤고 어떻게 보면 사업적 성과도 못 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많이 무너졌는데 일본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는 규제가 애매한 규제 속에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간 자기들끼리 기형적으로 자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운트국스 거래소나 코인체크가 무너질 때 확실히 틀어막고 청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청소가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네. 대기업과 정부가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크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세금 관련 그 일본의 어떤 세금을 이번에 이제 개편이 이제 됐었을 때 개정됐었을 때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인력이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막고 세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거래를 해라. 단지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걷겠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풀어주고 그럼 시장 크게 커지고 거기서 많은 어떤 세금이 발생이 되면 어떤 일본의 어떤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세금을 좀 개정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지금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뭐 국토부, 산업통상부 등등 이런 부처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블록체인 관련된 부서가 생겼습니다. 따로? 따로. 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네. 생겼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그쵸, 거죠. 엄청 지금은 의미가 있는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한다 그러면 과기부도 오고 그쵸. 금융위원회도 아, 그쵸. 오고 뭐 네. 하나씩 이렇게 네. 손을 얹으려고 그러는데 그쵸. 거기는 딱 그냥 있다는 거죠. 네, 생겼어요. 부처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뭐 개정안을 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 자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위 관직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합니다. 우리 일본 시장 풀 거고 기술 혁신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어떤 시장을 키우기 위한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걸로 시사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할 때 이제 정보 안전 그 인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ISMS를 받게 되는데 이건 또 과기부 산하고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또 통제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이거는 또 금융위에서 또 감독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르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맞아요.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일본은 부처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부러운 점으로 봐도 되나요? 네, 부러운 점이고 그래서 일본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도 정확한 그 명칭도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내놓은 어떤 자료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블록체인을 얼마나 알겠어라고 하는 되게 좀 죄송스럽지만은 뭐 그런 어떤 태도가 있었는데 보편적인 생각이죠. 근데 일본이 만든 부서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와, 완전 전문가네. 작정했구나. 예.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만든 문서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장이지만 네. 이거를 오랫동안 꿰뚫어본 사람들이 만든 문서라는 게 딱 와닿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세금에 대한 것들 개정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야 되는 방안도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그 길이 딱 보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좀 어쩔 수 없이 해보자면 우리는 뭐 공약집에도 있듯이 금융으로 접근을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뭔가 서비스라든지 뭔가 해보려는 사업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까 초반에 뭐 IP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웹3 콘텐츠 기반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차이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은 딱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탈중앙 금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어요? 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콘텐츠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콘텐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 네. 어쨌든 간에 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게임, 기존부터 잘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많이 사잖아요. 그 나라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NFT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을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판매를 하면 뭐 그 비즈니스랑 뭐 다를 게 뭐냐라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예.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망작 게임이라고 해도 예. 망작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예. 일본의 유명 제작사가 만든 거면 일단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플랫폼만 잘 만들면 이게 블록체인인지도 모르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요즘 또 되게 이건 노린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올해 3월에 이더리움 이제 재단에서 이제 계정 추상화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다가 발표를 했었어요. 계정 추상화.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을 전부 다 뒤로 감추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익숙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 기술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말은 어려운데 대중화. 대중화 되는 거죠. 네. 그냥 구글 이메일 연동시켜가지고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은 블록체인 기술로 되어 있고 근데 그런 시기 때 일본 기업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찰떡이죠.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사용하면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IP를 여기다가 얹히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거나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다를까라고 하면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저 자기네들 내수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콘텐츠에 소비하는 거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인색합니다. 사실 콘텐츠를 돈 주고 산다라는 게 요즘은 많이 좀 바뀌고 있지만 마인드가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과 복제해서 쓰던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리서치 글을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문화로서는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문화기도 하고. 예.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다 보니까 NFT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길 거예요. 뭐 한 예로 제가 일본 출장 갔더니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리서치 보고서 발간되면 돈 주고 사세요? 다운받으라고 돼 있죠, 애초에. 네. 뭐 남이 뭐 돈 낸 거를 얻어보거나 아니면 복사본을 준다든가 네, 뭔가 조금 돈을 내고는 사실 사용하지 않잖아요. 돈 낸 적은 없는 거 없죠. 네. 근데 일본은 다 돈 주고 봐요. 아, 리서치 페이퍼를.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리서치 회사보다 아무도 모르는 일본 자국 리서치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근데 이게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NFT도 똑같겠구나. NFT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잖아요. 다들 와가지고 공짜로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에어드롭 받듯이. 그렇죠. 에어드롭 받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권한을 이제 누리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이벤트 지나면 안 하고. 자기가 투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와서 뭐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썼다는 하나의 어떤 대가로서 NFT를 무상으로 받고 그걸 되게 즐기시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돈 주고 사서 즐기고
뭐 이런 어떤 좀 문화가 있어서 좀 사업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도 이런 NFT 사업, 게임 산업이 크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일본 문화 자체가 캐릭터 산업이 컸기 때문에 네. 남의 저작물에 대한 거를 주고 사고 파는 거 그리고 2차, 3차 저작물에 대한 그런 거를 또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산업이 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일본이 갖고 있는 IP를 통한 기업들의 참여로 웹3, 블록체인 크립토 산업이 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쟁력이 솔직히 있다고 보시느냐. 왜냐하면 캐릭터와 게임이 강력하긴 하지만 현재 2023년 현재까지 내놓은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금융 기반으로 돌아가서 산업이 투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성공적인 스피드를 내는데 유리하지 않냐. 비교가 되거든요. 어느 쪽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융 쪽으로 산업을 이제 키우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숫자는 크니까. 일단 크고 어떻게 보면 규모도 커지니까. 예.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를 이미 깨달았죠.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적 그냥 콘텐츠 사업으로만 보면 규제도 사실 규제할 것도 별로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대한 어떤 관리만 잘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단 환경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업이 나오느냐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고, 조금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IP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에 이제 뛰어드는 것보다 새로운 IP를 만들어서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IP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렇죠. 이미 뭐 유명한 IP에는 수십 개의 어떤 회사들이 연관이 돼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굿즈로 팔 때는 누구에 대한 권리고 온라인에서 팔면 또 누구에 걸리고 이거를 애니메이션 제작할 땐 누구고 서로 이걸 다 쪼개가지고 이미 권리를 다 수익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IP 만드는 거 잘하니까 블록체인을 위한 IP를 새롭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언디파인드 랩스가 일본에 갔다 그래갖고 솔직히 저는 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네. 뭐 개별 국가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로컬 행사잖아요. 맞아요. 여기 뭐 하러 갔습니까? 뭔 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회사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국가 어떤 그런 경계 없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 풀을 좀 만들자. 좀 풀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블록체인 시장이 2021년도, 2년도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규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많이 좀 시장이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홍콩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다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문을 이렇게 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미 유명한 시장이고요. 2위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나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홍콩 이 세 가지 국가만 잘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안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해봤더니 일단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는 서울에서 이제 큰 어떤 해커톤 행사 개발자와 비개발자를 모시고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개발하는 행사를 했고요. 이제 일본에서도 그 행사 똑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일본을 뚫기가 아마 갈라파고스화된 문화가 있는 나라니까 뭐 IT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다. 네, 맞습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땠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나와요. 네, 이게 쉽지 사실 않다. 이 컨셉을 만든 게 올해 초였는데 일본의 시장을 이제 뚫기 위해서 좀 많이 두드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두들기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잘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한 30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문을 두드려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공동 창립한 이제 분하고 같이 30일 정도 가량 도쿄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처럼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그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굉장히 우연찮게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큰 개발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킨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가 너네 비전 마음에 든다. 우리도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홍콩, 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도 어떻게 아시아 쪽으로 확대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이제 선뜻 손을 내밀어 줬고 그 영향으로 저희가 일본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회사하고 같이 이제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주최할 수 있죠.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언디파인드 랩스는 뭘 합니까 이제?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시아의 개발자들 커뮤니티를 모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언디파인드 랩스는 사실 하려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레이팅 에이전시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3의 무디스가 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신용평가사한다. 그렇죠. 근데 신용평가사인데 기존의 정량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젠글이라는 곳에서 정성적인 평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주관적이고 실시간으로 사실 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만 어떤 디파이나 LSD 산업을 평가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신용평가라는 사업이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는 사실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인력 풀을 또 만나보시고 그쵸. 글로벌 풀을 모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일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경쟁력 갖고 한국이나 홍콩, 뭐 중국, 싱가포르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블록체인 수준 사실 몇 년 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쵸.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준 자체는 뭐 아직 다양한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같습니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깨끗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개발자들도 물들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투기 시장이 오지 않았었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신도시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없죠. 뭐 디파이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뭐 기술적인 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 쓰는 형태고 뭐 새로운 어떤 시장을 뭔가 주도할 만한 것들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은 아직은 흰색의 도화지예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도화지고 거기서 오히려 그 도화지를 만든 사람들이 기업과 그쵸. 정부가 도화지를 딱 깔아줬는데 이제 시작이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어찌됐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섭다는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 깨끗한 도화지 내가 더럽혀줄게. 그 일반 투자자들, 기업 투자자들이 가서 기회를 엿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고객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용자 돈을 쓰는 소비를 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록체인에.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일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뽐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일본에 진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사실 그 시장에서 터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장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네. 대장이 없어요 일본에 아직. 그래서 그 대장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큰 업사이드를 노릴 수 있는 투자자로서 노릴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 이럴 네. 때는 언디파인드 랩스의 풀에 들어오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약간의 그쵸? 가이드는 될 수 있다. 그렇죠. 개발자들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네. 네. 참고로 저희 오늘 방송 퓨처머니는 네. 언디파인드 랩스와 아무런 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순수하게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갔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에서 저랑 말씀하실 때 2023년 규제와 대중화의 해다. 그러면은 이제 디파이 선생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반기와 내년 투자의 기회는 이제 어디서 볼까요? 뭐 일본,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은 일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규제가 이제 완비가 돼가고 있고 물론 예. 이제 남아 있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니 일본 시장이 이제 흥할 건데. 그러면 어떤 섹터가 그냥 흥할 거냐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이 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게임을 이제 하는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뭐 수익화랑 연관이 되면 사실 좀 저항감이 큰 산업이에요. 게임은 아직은 힘들다. 힘들다. 대신 뭔가 이 커뮤니티성이 짙은 NFT들이 일본에서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의 게임 회사들이 오히려 블록체인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당장은 힘들고 그래도 한다면 NFT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캐릭터가 짙은 우리가 알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일본에서 NFT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IP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지만 하나 더 할게요. NFT 시장 망한 거 아니었어? NFT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2022년 동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 주도를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펑크 미국에서 했죠. BAYC도 미국 거죠. MAYC도 미국 거죠. 뭐 전부 다 사실 그때 당시 블루칩이라 불렀던 것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된 IP들이었고 그 IP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 잘 워킹이 안 되다 보니까 가치를 많이 잃다 보니까 NFT 시장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과정을 봤을 때 결국 왜 무너졌냐 물어보면 결국에는 중앙화되어 있는 투기 세력들이 털고 나가니까 전부 다 무너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엑시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진 건데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커뮤니티를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내수. 네, 내수. 그 사람들은 콘텐츠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걔네 문화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그 팔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일본 용어도 있어요. 저도 오타쿠의 나라니까 네, 네. 소비를 하되 수집에 가까운 그쵸. 소비를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어프로치를 안 하다 보니 좀 어떻게 NFT로 뭐가 발행이 돼도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최종 어떤 소비자로 입장해서 이제 NFT를 바라보거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할 수 있죠. 네. 좀 재밌는 시장이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이게 저도 일본 시장을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느낀 거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가 공식 문서에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들이 알아? 자기네들 잘 되게 잘 알아.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남을 욕하는 거를 비방하는 거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소문, 그러니까 퍼드라고 하죠. 잘못된 소문을 소문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 시장의 장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 공동체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 있고 소비를 할 때도 예. 수집에 가까운 형태로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이 지금 열렸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하반기 내년에는 일본, 특히 일본에서의 특별한 NFT 시장, 뭐 파생 시장 포함해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언디파인드 랩스의 대표이시기도 하면서 디파이 농부시니까 앞으로 저희 퓨처머니, 블록미디어의 퓨처머니에서 돈 얘기, 네. 투자 이야기, 네네.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좀 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미래의 돈을 알아보는 퓨처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생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같이 할게요. 안녕! 안녕.